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벌써 봄이 끝났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깔깔이도 입어야 될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와이프가 부업도 시작하고 그래서 주말에 일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었는데 역시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은 와이프가 이제 몬트리올로 놀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영상을 또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번 영상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전달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캐나다에서 주식 고수분들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되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독을 하고 또 영상을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을 또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장문의 댓글로 정보를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전 동의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걱정을 해서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갑자기 투자 정보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던 게보다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 캐나다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이제 학생은 검사를 맡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와이프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면 지루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적은 수수료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격표를 보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표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퀘스트레이드, 웰스심플, 그리고 MBDB,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캐나다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샀을 때 각 브로커들마다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왔죠. 웰스심플은 USD를 보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더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부터 이제 웰스심플도 USD를 보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카운트 피겠죠. 퀘스트레이드에서는 돈 안 내고 웰스심플은 이제 캐나다 주식에 관해서 돈을 안 내고 하지만 이제 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붙어요. 회원 등급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코어 프리미엄 제너레이션 계좌 내에서 10만 불 이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불씩 내는 거고 계좌에 10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짜라고 나와 있네요. 이 프리미엄 제너레이션에 관해서 추가적인 혜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그 추가적인 혜택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DB는 아쉽지만 어카운트 피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0불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계좌 내에서 2만 불 이상 있다 그러면은 어카운트가 면제가 되네요. 그리고 캐나다 살면서 30살 이하다 20대 안에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카운트가 무료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어카운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되게 수수료가 많아요. 많다고 또 비싼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예제를 통해서 이런 수수료들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달러에서 US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1.5% 웰스심플도 똑같죠. 그리고 MBDB는 계좌 내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또 환전 수수료가 틀려지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되게 환전 수수료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0.2 바이어스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최소 한 2불씩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돈 환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른 브로커들이랑 비교했을 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환전 수수료는 제일 싼 걸로 보여지네요. 이전 영상에서 환전 수수료를 또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벌츠 갬빗을 사용해서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에 노벌츠 갬빗 이렇게 치면은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벌츠 갬빗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셔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벌츠 갬빗 같은 경우에도 캐스트레이드는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노벌츠 갬빗을 사용하려면은 ETF를 사야 되고
되고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 때는 또 무료다 보니까 그때는 무료인데 다시 팔 때도 한 5불에서 9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웨스트침프는 아쉽게도 이제 노블츠 갬빗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환전을 한다 그러면은 1.5%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리고 NBDB도 찾아보니까 노블츠 갬빗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ETF를 팔 때는 NBDB에서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들 것 같지만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9.95불이라고 저널 프라이스를 내더라고요.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캐나다 ETF를 사서 그거를 전월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에 있는 또 ETF를 전월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도 노블츠 갬빗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저널링 프라이스가 한 10불로 되네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노블츠 갬빗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환전을 하는 게 훨씬 싸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캐나다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웨스트심플이 짱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죠. CDR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제 캐나다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건데 환전을 안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CDR을 발행한 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바구니에다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막 담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캐나다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캐나다 달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단순하게 환전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USD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비싸지고 싸지고. 그래서 CDR을 통해서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또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기준 한 50개 정도, 50개 이상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개 중에서는 뭐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미국 주식 중에 이런 유명한 기업들은 비싼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CDR을 통해서 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돈으로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사용하면은 뭐 충분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비교를 다 해봤죠. 과연 이제 각각 주식을 살고 팔 때 각 브로커들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환전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단순한 회사원들은 월급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을 통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각각 이제 1000불, 2000불, 5000불에 대해서 캐나다 달러에서 USD로 이제 바꿀 때 돈이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가장 비싼 데는 역시 웨스트심플이죠. 그리고 환전으로만 봤을 때는 인터랙티브 브로커가 가장 쌉니다. 2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웨스트심플이나 NBDB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아까 보여드린 그 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단순하게 쉐어 개수를 이제 몇 개 사냐에 따라서 이제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하나는 tiered 그리고 fixed.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tiered로 했을 때는 0.35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을 하나 샀을 때. 그리고 이제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식을 하나를 사고 팔 때, 그리고 여기는 주식을 10개 사고 팔 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량이 늘어날수록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가지 브로커를 사용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브로커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퀘스트레이드를 2년 동안 사용했었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브로커들을 비교해보니까 수수료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로 이동을 할 건데 근데 아쉽게도 퀘스트레이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트랜스퍼 아웃, 계좌를 클로즈하고 다른 브로커를 이동하려고 하면은 퀘스트레이드는 또 150불을 내라고 하네요. 또 웨스트심플이나 NBDB는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서 웨스트심플이나 NBDB로 이동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이제 돈 이제 150불에 관해서 또 커버를 또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가고 싶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는 커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 계좌에 만약에 10만 불 이상이 있었으면은 웨스트심플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10불씩 내야겠죠. 그래서 NBDB 같은 경우에는 2만 불 이상의 펀드를 이동시키면은 150불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퀘스트레이드에서 NBDB로 먼저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옮길 수 있을 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퀘스트레이드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브로커들을 비교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돈을 내고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고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NBDB 계좌도 있으시다 하셨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계좌도 있으시니까 레퍼럴 코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요긴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이제 종종
가끔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투자 고수이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조정장이 드디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장을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파이팅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틀린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또 고수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